테일러 퍼거슨, 로이터 USA 투데이는 연합뉴스, 서울은 연합뉴스, 최인영. 기자는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가로막. 혀 6연승을 이루지 못했다. 다저스는 18일, 한국시간, 미국 캘리포니아주.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에 1에서 4로 패했다. 좌완 유망주 케일러 퍼거슨이 선 발 등판에 5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았지만 홈런 2방을 맞고 4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패전했다. 퍼거슨이 허용한 안타 2개가 모두 홈런이었다. 퍼거슨은 다저스 선발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이달 초 선발진에 합류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. 비록 패전했지만 퍼거슨은 데뷔 후 최고의 투구 을 펼쳐 희망을 남겼다. 샌프란시스코 선발 크리스 스트레터는 이전까지다. 저스 상대 1승 3패 평균 자책점 7.94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 경기에서 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3탈 3진 1실점 비자책으로 호투에 승리를 따 냈다. 샌프란시스코는 12경기 만에 다저스 원정 경기에서 2점 이상 득점 했다. 닉 허들리가 1회 초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브랜던 벨트가 3회 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다저스의 연승 행진을 저지했다. 에비 골뱅이와 ENA.co.kr 2018년 6월 18일 9시 15분 송고